네, 과연 불편이 배가 됐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애초에 그 마이스트로 비브로라를 할 때 미리 보여드렸었죠. 약간 그 구조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는 철편을 휘는 건데 얘는 속에 이렇게 스프링 코일 이렇게 잡고 있어서 걔네들이 저 기차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장력을 조절해 주는 건데 이렇게는 안 움직이고요. 이렇게 해야 작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도 약간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다운, 네. 업 이렇게 되는 거죠. 양방향이 다 됩니다. 네, 다운 뭐. 업이 위로 올리면 다운이고요. 밑으로 내리면 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람을 이렇게 한다라는 우리가 뭐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웨이스, 옆으로, 네. 모로라는 뜻의 사이드웨이스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웨이스 비브롤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아밍이 짱 치고 나서 으아 이렇게 하려면 땅 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약간 기타를 치듯이 스트로크를 하듯이.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약간 특이하고 그리고 튜닝이 나가는 거는 뭐 빅스비, 뭐 마이스트로, 뭐 사이드웨이 다 비슷하게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 그때 하셨던 것처럼 공연 마지막에 네, 딱 한번 쓰시면 됐을 것 같아요. 네, 중간 중간에 쓰면은 계속 이제 뭐 중간에 이제 곡이 바뀔 때 튜닝을 네. 자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곡 중간에 너무 격렬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곡 끝날 네, 때쯤, 끝날 때쯤 네, 그리고 공연 끝날 때 신나게 하시고 길이 좀 들으면 그 조금 들나가요. 조금 들나가는데 그래도 나갑니다. 곡 나중에 네, 일반 뭐 무슨 픽스트 저기 그 여기 뭐야 트레몰로 브릿지 같은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많이 나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각각의 이 암에 따른 조금 아밍의 그런 질감 차이가 좀 있는데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팬더의 트레몰로 네. 유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음에서 이렇게 내려졌다. 내려만 가잖아요. 네. 이렇게 내려만 가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요거를 가운데다 놓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는 좀 약간 턱턱턱턱 이렇게 좀 뻑뻑뻑뻑한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네. 이렇게 덜컥덜컥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이런 곡선을 그리긴 좀 어렵고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철판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아니고 철판 자체를 휘는 거기 때문에 6번 줄에서는 덜 먹고 1번 줄에서 더 많이 먹는데 느낌이 조금 약간 이런 느낌. 네. 얕게 먹는 느낌이 네. 들고요. 그리고 우리 플로이드 로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음이 있으면 아래 위로 이렇게 어, 되는 그래요. 느낌인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세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넓지게 예, 되는 예. 그런 느낌. 장력 자체가 보통 009를 많이 쓰기 예. 때문에 더 비브라토의 크기가 크고요. 가장 크기가 작은 거는 아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예, 그리고 좀 덜컥덜컥 거리는 스퀘어 느낌은 바로 이런 예. 사이드웨이스 비브롤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너트의 가공에 따라서 줄이 많이 틀리거나 조금 틀리거나 하는데 보통 그 팬더의 그 싱크로나이저를 누르면 눌렀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냥 놓으시면 얘가 못 채요. 그 스프링 압력이 좀 약해갖고 그러니까 살짝 줄을 암을 거꾸로 살짝 들어주거나 살짝 줄을 당겨주면 제자리 찾아오거든요. 네. 안 찾아옵니다. 사이드웨이스는 제자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네. 네. 나 어디 있었어? 네. 이런 느낌. 아래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네. 좀 이게 좀 불편은 더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비브라토 내기가 힘들죠. 네. 이건 멋있는 비브라토긴 비브라토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래위 소리도 예, 들리고요. 예, 이게 녹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덜컥거리는 소리 녹음 될 것 같은데 저거.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 불편함을 감수하고 쓰는 멋있는 비브라토, 뭐 비브롤라에 비해서 마이스트로 비브롤라에 비해서 역시 약간 또 한 2배 정도 예. 네, 더 불편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261만 원에 건속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USA 100.5cm 전장 3.28kg의 무게로 무게 제일 무겁습니다. 두께 33+2mm, 12프렛 뒤뜰레 78mm,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네. 그리고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버튼. 네, 똑같습니다. 그래프텍 너트에 43.05mm 너비에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 지판 공유는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 그리고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버벅 6RT, 버벅 6R, 버벅 6RT래. 버벅 6R, 버벅 6RT. 네. 좋다. 6RT. 6RT.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약 이름 같네. 6RT. 네. 6RT입니다. 6RT입니다. 네, 투볼륨 투톤, 투블 스위치,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ABR 튜너매틱, 사이드웨이스 비브롤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은 똑같은 사운드 기조에 우리가 그냥 브릿지 분석하는 그냥 네. 그런 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사운드 똑같습니다. 바로 모니터 해볼게요. 소리는 똑같아요. 네. 거의 똑같습니다. 진짜 마샬로 바꿨고요. 하고 좋네요. 짭짤한 건 그대로고. 이게 기름기가 좀 있긴 있어요. 있어요. 확실히 주니어에 네. 비해서는. 네, 레드락이고요. 팬더 네. 트윈 리버브고. 끝날 때쯤에서 암을 눌러야 되는데 참았습니다. 네, 참으셔야 됩니다. 마샬 개인이고요. 좋다. 시원시원하네요. 시원시원하다 진짜. 네, 좋습니다. 게인은 확실히 네. SG 특유의 그 매력이 잘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이킹 하나 만들어 보고요. 메이킹도 끝나고 하죠. 네. 아무 튜닝 신경 쓰지 네. 않고 하는 걸로. 네. 예. 저 손 모양이 너무 어색해요. 아래 위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예.
메이킹. 네. 튜닝 안 하고 그냥 가볼게요. 얼마나 네. 나갔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안 나갔을 거예요. 뭐 그렇게 겁나게 나갔고 나간지도 모르게 계속 하세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더 어색한 선물이야. 어느 정도나 될려나? 이게 뭐야? 아니 이거는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이거 괜히 나네. 아니 연습이 필요하다. 잘한다. 와, 이게 뭐야? 그렇습니다. 사이드웨이즈 비브로라는 이런 식으로 재밌네요. 네, 재밌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만 드릴게요. 그냥 두 배 멋있습니다만 할게요. 두 배 불편하다 그러세요. 네, 그렇게 갈게요. 그렇게 갈게요. 네, 두 배 멋있습니다. 두 배 불편합니다. 네. 네, 아 강렬하네요. 네, 사이드웨이 브롤라 다 나갔는데요? 네. 자,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이드웨이. 모르겠다 이거. 아, 이거 뭐 26만 원짜리 무슨 업보를 짊어진 기분이야? 뭐 이런 게 어딨어요? 네. 9.0 맞죠?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네. 네, 선생님 뭐 점수? 저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점수. 어떻게 기분 나쁘게 지나가. 그러게요. 이게 다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건 올라가고 어느 건 내려가고 아주 정말 총체적인 난국으로 네. 나가죠. 네. 무슨 아? 아, 무슨 딜레이의 디튠이라고 써 있는. 네, 그렇죠.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그 음들이 막 지멋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자, 그래서 6일 이제 다 봤어요. 6일 기본형이랑 기브라토랑 네, 다 봤습니다. 기브롤라도 마이스트로랑 사이드웨이즈랑 두 개 다 봤고요. 그리고 뭐 라이트 버전인 주니어도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대를 한번 올려봅니다. 네. 32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50년. 오리지널 컬렉션에 네, 레스폴 스탠다드 50년대 T90 모델. 네, 저번 시간에 했었던 지난번에 했었던 60년대 어떤 사운드 차를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스탠다드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준 거니까 이번에 네, 네. 뭐 반가운 효과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운드가 괜찮다면은 오히려 스탠다드가 매년 너무 정신없게 변해서 갈피를 못 잡았던 분들한테는 조금 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해봅니다. 자꾸 이걸 치게 된 따이야 따. 그렇습니다. 이제 저 음만 들으면 사이드웨이즈가 생각날 것 같아. 이걸 듣고 가기 때문에 더 평화롭게 들릴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기타 레스폴 스탠다드 50 P9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 따이야